안녕하세요. 포머스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분해 리뷰는 나이키 줌플라이4입니다. 분해 단면을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언박싱 리뷰 올렸을 때한 분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왜 줌플라이는 줌웨어나 줌엑스 폼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나이키 줌이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다. 그 질문을 받고 사실 저도 좀 알아봤는데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나이키에서 사용되는 줌이란 단어는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카메라, 뭐 줌인, 줌아웃 이런 느낌이 아니고 줌웨어, 줌엑스폼에 사용되는 어떻게 보면 약자 및 대명사인데, 왜 줌플라이에는 줌이 사용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장 리액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리액트 플라이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답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리플로 답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플라이4의 새로 분해 단면 모습입니다. 카본 플레이트를 경계를 두고 위아래 폼의 색상이 좀 다르긴 한데 둘다 리액트 폼이고요. 이렇게 단면 보시면 이 아치 부분, 이 중간이 비어 있어서 저는 카본이 혹시 앞축 그리고 뒤축에 따로따로 들어갔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반대편 같은 경우는 이 중간을 잘라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카본이 보이더라고요. 이 중간 부분은 카본이 얇아지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들어가 있어서 이쪽에는 카본이 없었던 것뿐이고요. 전장 카본 플레이트가 사용된 게 맞습니다. 혹시나 카본 플레이트 위에 이 하얀색 부분은 줌엑스폼이 아닐까 살짝 기대를 해봤지만 그냥 리액트더라고요. 뒤축의 높이는 34mm 정도 나오고요. 압축의 높이는 27mm 정도로 대략 7mm의 오프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발의 안쪽 실제 길이는 27.8cm로 이 신발이 280 사이즈이니까 살짝 작게 나온 신발이고요. 바디의 외피는 플라이 니트가 사용되었는데 안쪽 혀 부분에는 이렇게 스판 소재가 사용이 되었고요. 그 안쪽에 한 겹, 그리고 외피 한 겹도 되어 있고, 끈 부분은 안쪽에 이렇게 끈고리를 잡아주는 와이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목 패딩이 단독으로 이렇게 도톰하게 들어가 있어서 휠슬립 없이 아주 좋은 피팅감을 느끼게 해줬고요. 힐컵은 굉장히 얇은 힐컵이 여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사용되었지만 힐컵 자체가 얇기 때문에 거의 힐컵을 못 느낄 정도로 유연함을 가지고 있고요. 뭐 신발의 혀는 일체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스판 소재로 되어 있어서 신고 벗기 아주 편했고요. 제가 신어본 플라이니트 신발 중에서는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게 편한 착용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발등 피팅, 발목 피팅 모두 잘 잡아주는 신발이었습니다. 신발의 사이즈는 언박싱 때 말씀드린 대로 반업 추천이고요. 제가 이 신발 신고 한 50km 이상 사용을 해봤는데 특별히 마모에 강하다라고, 또 반대로 뭐 지우개다 그렇게 느끼지 못했고, 보통 정도의 아웃솔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신발 안쪽에 스펙을 궁금해하시는 분, 그리고 간단한 착용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2부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다소 주제가 무겁고 민감한 이야기도 있을 것 같으니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집중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펙 리뷰 해드렸고요.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